일제강점기는 대구에도 많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우리 것을 허물고 상권을 휩쓸었으며 길과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변화를 맞이를 해요. 그 잔재는 버릴 것인가, 남겨 보존할 것인가. 대구의 선택은 놀랍습니다. 대구 북성로입니다. 일제강점기 땐 최고의 유흥가 번화가였죠. 여기에 별명이 대구의 긴자였어요. 그 정도로 여기는 번화가였어요. 여기 뭐 미나카이 백화점이 여기에 있었고, 네. 여기에 뭐 일심당 뭐. 거리는 화려했고 날마다 불야성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떠나자 빛바랜 도시의 골목으로 남았죠. 그들이 남기고 간 집들도 남았습니다. 적산 가옥입니다. 저기 생산하고 남긴 가옥이다. 그래서 적산 가옥을 잘 이해하셔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대구는 이 집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화를 입혔습니다. 지붕을 보니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 그 형태를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이런 목재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 생산에서 나오는 목재 사이즈인 것 같은데 결부가 되어 있는 전형적인 일본 가옥의 이제 모습인 거죠. 카페입니다. 여기 앉아 마당을 보며 다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건물들을 바라보고 현재 뭐 카페로 또 이 공간으로 쓰면서 또 일반 사람들한테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이제 공간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는 의미가 큰 거죠. 근대 역사의 옷을 입은 문화적 자원입니다. 이 동네 적산 가옥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폐가로 방치됐던 가옥을 다시 손봤습니다. 이 마을 복지시설로 재탄생했죠. 도서관입니다. 다다미 구조도 그대로 살려 역사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곳엔 적산의 가옥의 고통스러운 기억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부금을 보탰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남아있는 건물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또 다른 의미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는 모습은 의미 있는 공간이죠. 적들이 남기고 간 집에 우리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